네, 차기 대권 후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압도적인 1위를 고수했습니다. 네, 여야 지지층을 아우르면서 반기문 돌풍은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여권에선 대권 주자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야권은 상대적으로 선수층이 두껍습니다. 최우정 기자입니다. 신년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가운데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. 반 총장이 대선 주자에 포함됐을 경우 38.7%의 지지율로 여야 주자들을 모두 4배 이상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본인은 차기 대선 출마에 손사래를 치지만 여야 간 줄다리기는 치열합니다. 제 판단으로는 절대 야당은 아니다. 우리 대안으로 반기문 총장님을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는 여권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해를 못 얻고 그분들이 왔을 때는 이미 여당은 안 가겠다는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. 여권은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입니다.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, 홍준표 경남지사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야권 주자와는 격차가 큽니다. 상대적으로 야권은 선수층이 두껍습니다.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1, 2위를 다투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. 반기문 총장과 박원순 시장 모두 여의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경향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. TV 주선 최우정입니다.